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여모형입니다. 아이폰 15프로와 16프로의 사진 퀄리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아이폰 15프로 맥스로 찍은 1배 4800만 화소 24mm JPG 사진 원본입니다. 줌을 당겨봐도 상당히 깔끔한 걸 볼 수 있죠. 빛만 충분하다면 카메라로 찍은 것과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 다음은 아이폰 16프로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주 미세하게 화질이 더 좋은 걸 볼 수 있네요. 같은 4800만 화소인데 16프로가 조금 더 좋은데 일반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요. 이 다음은 이번에 가장 큰 변화라 생각했던 0.5배 13mm 울트라 와이드 렌즈입니다. 13mm 화각이고 그죠? 아이폰 15프로 광각사진은 1200만 화소입니다. 뒤에 제가 핸드폰 두 개로 찍는 모습이 비춰지네요. 저러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프로 광각사진은 4800만 화소인데 무려 4배 업그레이드 되었죠. 전작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량 차이도 더 있고요. 색정보가 더 많이 저장되었다는 소리겠죠. 이 정도 차이라면 일반인 사용자 입장에서도 꽤 비교가 될 법한데요. 비교 사진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